오늘은 구약 전도서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그 두 가지 포인트의 균형을 가지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가 첫 출발서부터 이제 맨 시작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나오는 이 헛되다 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또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 겨울철이 돼서 이제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이 날숨을 하면은 막 코에 쓰고 입에 쓰고 그런 막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헤벨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장작을 놓고 불을 피우면 거기에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헤벨입니다.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인생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갓 결혼을 하고 그 신혼부부의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모래 움켜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첫애를 낳고 그 어린 아기의 기쁨을 막 평생 간직하고 싶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다 바뀌고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 헤벨, 그 수증기 같고 연기 같고 바람 같아서 그래서 참 이게 허무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전도서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삶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에서 이 전도서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뭐 전도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삶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 이게 헤벨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번에 제가 전도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이 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야, 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 숙제가 하나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뭘까요? 이렇게 안개처럼 찰나적인 인생, 그뿐만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숙제가 뭡니까?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여기고 이 삶을 소중히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상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를 쭉 읽으면서 그 참 머리가 끄덕끄덕거려지더라고요. 자,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 이 첫 줄이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먼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저는 이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이 대목하고요, 중간쯤에 나오는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막 인생 한 방이다 이런 말하는 거, 그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인생은요,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여러분 지금 그 비단 옷을 다 입고 계시네요. 참 인생은 혼미하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또 이 인생이라는 건 수수께끼처럼 풀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진 숙제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기쁨 가운데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숙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숙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이 훈련, 이 숙제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서 먼저 큰 전제를 제시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거 전제예요. 큰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무려 14쌍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2절 3절만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무려 14쌍의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죠? 1절에서의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버려두면 무질서예요. 그 항목들을 보세요. 뭐 기쁜 일이 있었다가 또 울 일이 있었다가 또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낙심했다가 막 이 뒤엉켜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미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것들을 정리를 시켜주세요. 콤파스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선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콤파스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14상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이 쌍이요, 하나는 내가 바라는 거, 일어났으면 기대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거, 아 이건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이 둘이 짝을 이루면서 쌍을 이루드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 우리 모두는 다 웃기를 원해요. 그런데 울 때와 웃을 때를 한 세트로 묶어 놓는데 보니까 우는 게 먼저네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런데 이게 또 슬퍼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와 슬퍼하는 게 뒤섞여 있지만, 11절 이 무게중심을 달리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뭘 내가 깨달았을까요?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그것만이 선물의 재료가 아니고요, 날 너무나 우울하게 하고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즐겁고 기쁨을 사는 삶에 이게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종 예배를 저는 정말 가슴 설레게 보았는데요, 그 돌아가신 어른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조영택 목사님이신데 이제 국제 코스타에서 함께 이제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이 목사님을 조금 아는데요, 이 80 우리나라 연세로 85세 되신 이 어른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런데 그 임종 예배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어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제 저녁에 온 자녀 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또 오래 하는지 계속 그 아버지는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자녀 손들이 함께 그 찬양이 정말 막 너무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여러 곡을 부르더니, 또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말씀을 이제 같이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부탁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존대를 쓰시면서 그 전제를 말씀을 주시고는요, 또 한두 마디를 더 주시고 제 마음에 강하게 인상 지어진 게 뭐냐 하니까 막 소리를 크게 막 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자녀 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요, 그 목사님의 따님을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그분 따님이세요. 그 조은하 교수님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감동으로 이제 메일을 드렸더니 그 조은하 교수가 저한테 답이 왔는데요, 내용 중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버지가 남긴 그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역시 이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믿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게 뭐 이 목사님의 뭐 그 마음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서로 세워주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 이게 목사님이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하시던 이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더 할 것이 없지,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지, 아,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마지막이
이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캐나다에서 늘 그 젊은이들한테 이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요, 열정을 다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역할이 다 끝나시니까 아무 미련 없이 아무 욕심 없이, 아니 세상이 한 인생의 마지막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더 할 게 없지,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의 삶과 죽음이 아 이런 거구나, 그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꿈꾸지 않으실래요? 하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숙제를 푸는 겁니다. 숙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어려운 여건, 아무리 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아까 그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드렸잖아요, 좋은 재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웃는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울 일도 있고 슬퍼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숙제를 향해 늘 애쓰고, 그러다가 인생이 다 하면 그 목사님처럼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마지막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거기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인생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기, 이게 우리가 가진 숙제라는 겁니다. 보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13절 세 번역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저는 이번에 이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이 단어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말로 번역한 걸 제가 보니까 현재를 잡아라, 영어로 보니까 seize the day, 그날을 움켜쥐어라, 이게 다 까르페 디엠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서부터 제 마음에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왜 이런 좌우명을 제가 갖게 됐는가 하면은요, 홍성태 교수님이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저자가 1997년도에 캐나다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막 캐나다에서 막 그 애도의 물결이 막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애도의 꽃이 막 쌓여 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막 계속 이 다이애나와 관련된 방송이 반복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TV를 딱 트니까 아주 우연히 어떤 장면을 봤느냐 하니까, 이제 다이애나 프랑스 파리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이제 그 시신을 영국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이제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 세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랄 너무나 인상적인 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영국 왕실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하고, 또 찰스 왕세자가 이제 상복을 입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걸어오고 있고요, 의장대가 아주 절도 있게 예를 갖추어서 착착착착 이제 다이애나의 관을 가지려고 발을 맞추어서 이제 비행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다이애나가 누워있는 관을 가지러 가는데 화물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화물칸에서 다이애나의 관을 내리는데요, 그거를 보더니 교수님이 표현으로 마음이 꽉 막히더래요.
아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시신이 짐짝처럼 화물칸에 실려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왕 세자비는 사람인데 왜 짐짝 취급을 받았을까? 이게 가슴이 막힐 정도로 충격이 되더라 그러시던데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다이애나가 왜 짐짝 취급을 받았는가 그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한 말을, 그 교수님이 한 말을. 왜 짐짝 취급을 받았다고요? 간단합니다. 죽었으니까. 60만 있고 영혼이 없지 않은가? 왕 세자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화물 취급을 받는다. 아, 저는 그 한마디에 저도 또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으면 영혼이 없으면 그 육신은 그 껍데기는 화물 취급을 받는다. 제가 그 내용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 시신이 화물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호흡할 때 이 하루를 충실히 까르페 디엠 오늘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비록 제가 다이애나와 같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생은 아니랄지라도 그저 소박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또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죽은 다이애나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찬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물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달 아닙니까?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연초부터 터져가지고 올 한 해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다 어긋나 버렸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원래 결혼하기로 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날짜를 막 여러 번 옮겨야만 되고 장소를 옮겨야만 되고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면은 이 2020년도는 그냥 막 다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런 날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고요 한 3주 4주 이런 단위로 뭐 지난주 예배 회복 운동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는데 오늘이 종결판입니다. 12월에 들어선 오늘 저는 다시 감사 회복 운동을 선언합니다. 이 감사 회복 운동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라 죽은 다이애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 이름 너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 운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12월 31일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 세 번 감사 운동을 펼칩니다. 이 하루 세 번 감사 운동 첫째가 뭐냐? 아침 감사. 둘째가 뭐냐? 정오, 낮 12시 감사. 셋째가 뭐냐? 저녁 감사예요. 하루 세 번 감사 운동 중에 아침 감사는 뭐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감사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음의 성구로 선택하고 연초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게 시편 118편 28절 아닙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한 해에 묵상하고 있는 성구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루의 시작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되뇌어지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 제가 선창할 테니까요 저를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시편 118편 28절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하고 뭐 우울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다면은 정오감사는, 두 번째 하는 정오감사는 뭐냐? 매일 낮 12시에요. 이 감사 묵상 카드가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묵상 카드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여러 사연과 그런 간증들이 구성된 감사 라디오 사연을 듣는 감사 라디오가 나올 겁니다. 햇살콩 작가 부부가 도와주셔가지고 이 감사 묵상 카드가 참 풍성해졌습니다. 매낮 12시마다 점심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기 전에 감사 묵상 카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의 감사를 점검하는 그런 운동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저녁 감사가 뭐냐? 153 감사 노트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왜 이걸 기록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안개라고,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져버려요. 기록으로 남기자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감사 운동의 열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감사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감사 제목, 이 책 제목을 막 아주 좀 길게 이렇게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막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막 감사로 그냥 나갑시다.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뭐 내가 책을 썼으니 이거 한 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하려고요. 책 한 권 사주세요. 저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책 한 권 사주세요.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쭉 묶어놓은 이 책을 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가 하면은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다시 153 감사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왜 153 감사 노트라고요? 왜 153 감사 운동이라고요? 하루 일, 하루 한번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 오, 하루 다섯 가지를 거기에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적어보자는 겁니다. 1, 5, 3, 3.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인, 내 가족들에게 하루에 세 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자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이게 너무 인색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헤벨이, 헤벨, 이 코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 수증기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하여 각별히 성김에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 헤벨이거든요. 특히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 젊은 시절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헤벨이 실감이 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안개 같아요. 그래서 공허해지기가 쉬워요. 153 감사운동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처럼 축복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리고는 아까 그 조영태 목사님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목표를 우리 어른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응원하며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난 직후에 3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20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 뭐 3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의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여성도님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글을 읽어보니까 참 아픔이 많은 분입니다. 자,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08년 금융위기 때 남편의 실직을 겪고 모은 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던 중 2013년도에 남편의 자살로 인해
한순간에 가장이 되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원망되고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무슨 공식이나 패턴처럼 3년, 5년 주기적으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분의 줄에 묶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지요. 말로 할 수 없어 기도가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마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이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신 그 마음에 새기며 힘을 얻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 두렵고 떨리지만 제 안의 두려움은 오직 말씀이 되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오직 말씀이 되게 기도하며 저의 애통한 눈물의 괴로움이 관심의 씨앗이 되어 비전을 찾는 자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무슨 사인인가? 맨 마지막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에 써달라고 5만 원권. 지금 이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읽혀지는데 참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너무나 너무나 소중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분의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한동안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먹먹. 요 근래에 와서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숙제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인생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짝을 이루는데 하나는 원하는 거, 하나는 원치 않는 거,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이것들이 계속되는 그 인생길 가운데 이분이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거구나, 싸우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냥 막 기분 좋을 때 춤출 때는 막 기뻐 춤을 추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콤파스가 되어주시니까 혼란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뭘 몸부림치는 겁니까? 죽은 다이애나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재료를 가지고 반드시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숙제 아시겠죠?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콤파스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오늘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난주 간증한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까지 아팠거든요. 토요일 저녁 설교 준비가 다 덜 끝났거든요. 이번 설교를 다른 부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새벽 2시 얼마에 눈이 떠졌을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민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것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남은 인생에 서로 힘을 북돋아가면서 이 숙제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어제의 눈물이 재료가 되어, 어제의 아픔과 한숨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 그 조형태 목사님처럼 맨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을 소풍길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본향 하나님 나라를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형태 목사님 따님이 쓴 그 찬양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곡으로 부르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아버지의 정신이 이 따님의 글 속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본문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료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고 날 기쁘게 하는 것도 있고 날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나?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지난 시간에 받았던 상처가 재료가 돼. 여러분이 정말 내다 버리고 싶었던, 기억에서 재버리고 싶었던 그 실패했던 그 기억의 순간들이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것들이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후렴부터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동안에 정말 가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을 후렴부터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이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내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인생길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재료로 하여 내 인생길은 숙제를 풀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함몰되지 않기 원합니다. 떨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숙제를 향하여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3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하여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갖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갖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기쁨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또한 내 마음속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순간들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절반은 아버지 버려야 되는 것들, 절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그었던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물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늘 아버지 화창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헛된 너무나 허무한 부풀어버리면 잠깐 힘으로 수증기로 살아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숙제를 인식하며 참 아프고 힘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이 한 주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그것이 벅찬 감격이 되어 우리를 다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감사운동이 아버지 입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고 감사 노트 다섯 가지를 10가지로 15, 20가지로 늘려갈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3번뿐만이 아니라 30번, 300번 너무너무 감사를, 감격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에서의 삶이 활력이 생기고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꿈을 가지고 행복한 아름다운 선물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참으로 아버지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